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 자, 매드크루시아고요. 이 제품 몬스터인데 교쇼에서 나오는 몬스터 여러분들 교쇼 몬스터가 좀 귀하죠. 혹시 모터 변속기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오리온 그리고 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조종기도 괜찮고요. 풀볼 베어링에다가 빅보우 샥 그 다음에 구동교통 신기하게도 체인이에요. 체인 드라이브 방식 체인 드라이브 방식 바디도 되게 예뻐요. 야 여러분 체인입니다. 체인 바디도 진짜로 괜찮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고 아 스티커도 있습니다. 스티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구도 여기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은 기본 공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안쪽에 공구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배터리가 양쪽으로 분배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벨트가 샤프트가 이제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시면 봉을 통해서 기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체인이죠. 체인 뒤에서 보면 잘 보이겠죠. 체인이 여기 있습니다. 체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교통에 굉장히 좀 괜찮고 구동교통 다 메탈로 있으니까 튼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크도 쇼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블테이프 묶어놨기 때문에 많이 안 되지만 쇼크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조향도 예, 조향도 땅바닥에서 이 정도 부하가 있는데도 이 정도 있으면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종기에서 EPA 조정 그 다음에 듀얼레이터 그 다음에 트림 다 조정되는 그런 조정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인체공학적으로 약간 각도가 약간 옆으로 꺾여있으면서 가슴 큰 사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다 스티커 붙여놓은 건요, 배터리 빠지 말라고 해놓은 거고요. BB 3.2로 해놓고요. 근데 타이어 패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윌리바 들어있어요, 윌리바. 윌리바인데 진짜 윌리 잘 돼요. 제가 이차 굴려봤는데 옛날 때, 와, 윌리 진짜 잘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바디가 거의 한몫하는데요. 나중에 LED 하시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교쇼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버킷도 들어있어요, 버킷. 버킷이라는 거는 LED 작업한 다음에 이쁘게 그 마무리할 수 있게끔 나오는 버킷이 있습니다. LED 작업하면 이쁠 것 같은데 일단은 LED 작업 요청은 없고 바로 키트만 바로 주문 들어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 쪽 있어가지고 자르면 쪽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고 들어가겠습니다. 제품 이름 매드크루저라고 되겠습니다. 오케이 매드크루저 오리온에서 파워소스로 오리온에서 예, 나오고 있어요. 매드크루저. 자, 그림하고 똑같죠? 예, 그림하고, 실체하고 똑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림보다 실체가 나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진 속하고 실체 가운데는 실체가 있군요. 아, 좋습니다. 자, 출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